750원에 4분 50초 빠집니다. 보겠습니다. 멋있겠다. 김치덮밥. 그냥 김치덮밥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자취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김치볶음밥 만들려면 좀 뭐 베이컨도 넣고 해야, 여러 개 넣어야 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고추 참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돼요. 고추 참치. 네, 네. 기름도 안 넣어도 되고 식용유도 안 넣어도 되고 그 고추 참치에 적당한 기름과 묵은지를 잘 볶아가지고 그럼 끝이에요. 밥 위에 딱 올리고 김 뿌리고. 만인이 좋아하는 달걀. 사실 고추참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밥에 비벼놓으면 진짜 반찬으로 그러면 맛있거든요. 캔 고추참치에다가 식용유를 좀 볶아야 되는 거죠? 네. 거기에 후라이. 지금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우 지금 딱 좋죠. 매콤한 거 좀 딱 들어가면은. 냄새가 너무 좋아. 오늘 맛이 음식 훌륭하다. 오늘 진짜. 오늘 조합이나 이 음식 나오는 저 수준 메뉴들이 정말 괜찮네요. 저 김과 김. 먹고 싶어. 아 너무 맛있겠다. 포인트다. 맛있겠다 진짜 저거. 진짜? 나 고추참치를 이렇게 이걸 보면은 밤에 저도 고추참치를 비벼는 먹어봤지만 이렇게 묵은 김치에다가 이렇게 먹어보는 건 어때요? 처음인데. 어때요? 집에 가서 해볼까? 왜? 왜? 왜요? 나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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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한 개 올리고 먹고 난 다음이라는지 몰라도. 맛있네. 저거 고추참치에 MSG 들어있어. 저거 고추참치에 MSG 들어있어. 맛있는 거 아닌가? 몸이 약한 건 아니니까. 아니 어때요? 얘기 좀 해봐요. 아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꽁치에 김치찌개 아시죠? 아 맛있겠다. 그 향이 그 향이 나네. 여기 딱 꽁치 김치찌개 그냥 이렇게 진짜. 예. 보통 김치볶음에 참치 넣어서 먹긴 한데. 참치를 넣어봤는데 뭔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. 약간 싱거운 맛에 고추참치가 잡아줘. 참치 안 넣어봤구나. 이거는 반드시 해드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왜냐면 집에서 김치볶음밥을 해먹잖아요. 근데 요리가 재료가 별로 없는데 맞아.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요. 이거는 왠지 우리가 약간 비린 꽁치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네. 아 미치겠네. 박명수 씨 얘기대로 미안한데 허리 씨. 오늘 메뉴가 될지 안 될지. 아우 진짜. 그럼 이제 이 음식 가면 약간 달달한 음식이 지금 맵고 달고 맵고거든요. 그 다음에 단 거 상큼하고 상큼한 거? 맛있네. 전혀 안 먹었어요. 지금 연속 세 개가 다 맛있어. 맛있나 봐. 안 먹었어요. 와 기가 막히네. 맛있게 먹네. 몇 개는 마지막으로 나왔어야 되는데. 아, 디저트로. 근데 지금 요리가 세 분 거 나왔잖아요. 네. 다 훌륭해? 다 맛있어. 다 좋아. 다 좋아. 오 진짜 맛있어. 김치전도 맛있어. 같이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. 맞아. 세트. 각기 다르고 느낌이 좋네. 너무 좋아.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요리 봐야죠. 제가 네 분 중에 사실 유일하게 또 지금 주부이시고. 네. 그러면.